자, 여러분, 이제 10번을 한번 볼까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 자,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시행자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행자가 국가면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청이 아니면 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가로 2번, 이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해가지고요. 자, 1번, 2번 동시에 묶어가지고요. 1번하고 2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은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이렇게 돼 있죠. 2번은 시장 군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네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수, 이네들이 행정청의 시행자입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시행자 딱 써놓으십시오. 행정청이 시행자다. 행정청 시행자. 그래,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익을 받게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업비용 일부를 좀 내놓으세요라고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바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할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장이나 시도사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이 있으면 사업에 든 비용 일부에 따라 일부. 일부지 전부 하면 틀린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시도사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국장과 시도사가 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 좀 해라라고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냐? 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그리고 시도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특강특특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라고 할 때는 그 장과 미리 협의하되 그 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특강특특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중앙정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특특 시군의 장끼리 서로 이 비용 부담 문제 가지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지 않았다면 행정 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 2번, 시장 군수가 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역시 둘째 줄, 사업비용에 들어갔던 일부를, 전부는 안 되고 일부를 이익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이때 부담을 시키게 될 때는 미리 그쪽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때 같은 도에서 가면 도의사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다른 시도에서 갈 때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금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받은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일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일부는 거기에 3번 나와 있죠. 사업에 들어갔던 비용이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의 2분의 1까지만. 50% 이내까지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부담을 시킨다 해도 1000억들하면 500억이 한도겠죠. 자, 그래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의 총액은 사업에 들어갔던 비용의 바로 50%를 넘지 못한다.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때 이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할때그 비용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2분의 1이냐? 이 비용은 아까 사업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비용 중에서도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가시킬 수 없으며, 바로 보상비하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합한 금액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해할 것은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 그럴 때 그 지자체에게 그 사업비용 일부를 절대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행정층이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 아까 공사의 보상비, 이 두 가지 비용에 얼마까지 국가에서는 보조, 융자할 수 있냐. 보조 동그라미, 융자 동그라미. 보조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다. 얼마까지냐? 바로 2분의 1인 50%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사업할 때에는 바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인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얼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냐? 3분의 1까지만. 다르죠? 바로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 융자하는 한도가 행정층일 때는 국가 예산에서 2분의 1까지 보조 융자가 가능하지만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할 때는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 융자할 때에 사업비용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꼭 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를 또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이렇게 이 장소에 있다. 공원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공을 만들었다. 공원 만들기 전에 이 지역의 모양새가 이렇게 도로가 있었고,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고, 바로 이렇게 친 도로를 개설했다. 이렇게 신도를 개설함으로써 용도 폐지된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용도 폐지된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런 공공수로 소유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수로 소유권,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수로 소유권은 무상으로 다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 귀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용도 폐지된 종래 것, 이게 쓸모없는 거 있죠? 이 종래의 공공수로 소유권 귀속 문제는 바로 이 사업을 했던 자가 행정청이었다면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귀속시켜 줍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비행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끝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이 종료 용도 폐지된 것을 다 무상으로 귀속시켜 준 게 아니고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의 상당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상 회복 명령과 행정 대집이 나와있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사업을 할 때 실시계 인가를 받아서 변경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의 인가받은 내용과 각기 해야 되는데 인가도 안 받고 사업했다,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하면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에게는 바로 원상회복하도록 명을 내리고요. 이걸 원상회복명령이라 하죠. 명령을 이행하자면 행정청에서 대신 행정대집권을 통해서 원상회복조치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만약 이행 보증금이 애치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애치된 이행 보증금을 바로 행정 대입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은 가볍게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자, 11번, 12번. 11번 보면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정에 대한 해제 권고. 12번,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자의 도시 군객 시설정 해제 신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75페이지 13번 도시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있죠.
해제 권고, 해제 신청, 매수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파트에서 꼭 시험에 나올 파트는 매수 청구가 되니까 매수 청구를 일단 집중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려고 미리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도시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이때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이반을 하죠. 이반권자 아까 있죠? 결정권자도 있죠.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해 놓고 10년이 지났다. 이 예산이 없어 사 못했다. 그걸 말한다고요? 장기 미패. 장기 미집행. 이라 하죠. 그래, 장기 미집행. 저 부지를 도시 군객 설비를 하죠. 자, 그래, 그럼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광특특시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자체장에게 이런 현황을 10년 동안 지금 사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하여 자기 관할구역 내에 그런 부지를 조사해서 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매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어따 이 보고를 하느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회라는 조직이 있죠.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지방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받고 나서 그 부지에서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주세요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현황 보고를 받았던 지방의회에서는 보고받고 나서 90일에 서면으로 이렇게 해제 공고 서면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이 권고에 강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꼭 해제할 의무는 없지만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해제를 해주고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 지역권을 자기들이 결정했던 거 있죠? 자기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지네들은 바로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것들은 해제 공고받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서 풀어주고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들은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유를 이 지방에다 사유를 소명해서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공급받았던 이 시장, 군수 있죠? 그래, 자기 시적에, 자기 군적에 저렇게 결정해서 고시했던 건이 자기들이 했던 거 아니고 도의사님이 한게 있어요. 그래, 도의사님이 이렇게 최종 결정 고시에서 묶어놨는데 지방에서 해제 공고를 했다. 그러면 시장과 군수는 직접 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바로 도의사님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신청받았던 도의사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은 1년에 해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시장수 이렇게 해제 공고를 지방의회한테 받았다면 자기들이 자기 지역 내 도의사가 결정했던 것들을 스스로 해제 결정을 절대 못하고 도의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하지 국장한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포인트인데요. 그 내용 73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별표 있죠? 별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등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를 같이 볼까요?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위팽 시설 해제금을 받은 시장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관 해제를 시장수가 직접 도시군관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관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이 파트가 키포인트예요. 도시군계획서로 시설정 해제를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파트를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에서 알아둘 것은 자 이렇게 12번은 이겁니다.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업 못했다. 그래서 장기 미팽 도시군계획시설비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하기 싫으면 이 결정했던 건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직접 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사업하자고 방치하면 이 안에 있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해제 신청할 수 있는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장기 미팽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때 그렇다. 그래 10년 지날까지 이렇게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저 20년 지날까지 사업하자면 실효되는데 그 실효 시점까지 아무런 집행도 없는 그런 부지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이 결정했던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이 중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그 내용이 73페이지 마지막 줄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꼭 읽어두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시설적 해제를 위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10년. 이때 이제 해제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 건의 도시군관을 위반했던 위반권자에게 1차적으로 하고요. 1차적으로 위반권자에게 했는데 위반권자 바로 3개월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 알려줍니다. 여기서 못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바로 결정권자에게 2차적으로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권자도 2개월 만에 답을 줘요. 오케이도를. 만약 노 했다면 마지막에 국토교통부한테 해제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여기 도시군계획시설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냐 없냐 있다가 중요하다. 몇 년이 지나가지 사업하지 않고 있으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10년 이 정도 보시고 그 절차는 넘어서 보면 2번의 동그라미 1번 1차적으로 위반권자에게 2차적으로 결정권자에게 3차적으로 국장에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쭉 참고로 보시고 이제 75페이지 13번은 하나도 빠뜨릴 것 없이 철저한 정리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미팽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반드시 철저하게 작게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거죠.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여기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 고시했습니다. 결정 고시할 당시 이 땅은 전이었고 이 땅은 답이었다 합시다. 이 땅은 뭐 임야했다 합시다. 이 땅은 잡종지, 이 땅 답, 이 땅은 건축물이 있고 감나무, 배나무 같은 정착물이 있는 지목이 되어있는 땅. 이것도 원래 건부지였는데 건물주가 건축물 부셔버리고 이사가서 그냥 대로 나왔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부로 묶여있는데 바로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었다. 이렇게 방치됐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보상받는 거 아니죠. 소유권을 근다고 해서 박탈당한 거 아니죠. 그러나 개발행위는 제한받죠. 행위자는 가해지고 있죠. 그래 개발행위를 함부로 못합니다. 논밭, 임야는 자기의 논밭에서 농작물 경제해서 농사지면 되는 것이고
이면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죠. 근데 지목이 대인 땅은 이걸 부시고 또 나대지는 거기다 건축물 건축가가 함부로 안내 주니까 건축물 건축할 수 없죠. 공작물 함부로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지날까지 삽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지인들 중 누가 가장 많은 재산권 행사에 전해받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재산권세에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자에게만 너 사적으로 그 땅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너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 누구만 매수 청구를 허용하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다. 이게 중요해요. 저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수는 내 땅 좀 사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매수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하고 그 소유자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아까 이렇게 건축물 있다. 건축물도 포함해서 사달라고 할 수 있고 정차물이 감나 변화가 있다. 그럼 이것도 포함해서 사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뭐 이렇게 가손이 있다. 여기 뭐 가손이 있다 합시다. 가손이 어떤 가일 저장하게 한 저헌 저장고인 창고 건물이 있다. 그럼 이것도 건축물 건축물인데 또 여기 가수 나무에 뭐 배나무 사과나무 있다. 이 정착물인데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이렇게 정착물 건축물 있다면 이것들은 매수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한정하고 그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정착물 이것들을 포함해서 매수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요.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매수청을 허용한다.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사봐야 할 때 10년. 그런데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는 부지이다. 하지만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시계 작성해서 실시계 인가를 받아갔다. 그러면 인가 받아간 부지일 때는 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된 땅이니까 시행자는 보상 절차에 곧 들어가죠. 그래서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일 때는 매수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왜? 보상금 곧 나오는데 뭐 하려고 법에서 매수 청구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매수 청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설정 후시해 놓고 10년 지나까지 사봐지 않을 것. 두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지 않는 부지일 것. 이렇게 이런 부지일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때 매수 청구를 할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서를 제출해서 사달라고 하냐? 매수자한테 가죠. 매수자가 누구냐? 바로 이걸 애당초 위반했던 위반권자 있죠? 특광특특시장수.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수가 원칙적인 매수자가 되죠. 그래서 이네들한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네들로 한정하느냐? No. 이네들은 바로 원칙이고요. 외주로 저 사업을 하기로 이미 시행자가 결정나 있었다 합시다. 한국토지지동사 저 사업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시행자가 결정나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자가 매수무자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설치 후 관리할 의무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A다 A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면 이자한테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매수무자 되는 거죠. 그리고 설치할 의무자는 갑,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늘 이렇게 서로 다르다.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자가 매수무자 되냐? 설치할 의무자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무자는 특광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외주로 이렇게 경수가 있다. 이때 만약 특광특특시장수가
시행자 그도 없고 설치할 의무자도 뭐 설치할 관련 의무자도 없었다 법적으로. 그래서 특광특특 시장수가 매수 의무자여 가지고 매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법적으로 꼭 사할 의무 있다 없다? 없죠. 비록 매수 의무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법적으로는 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다 만다라고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 기간은 6개월 준다는 거 아주 수치 중요하죠. 이때 6개월 이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매수했던 토지소유자에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했던 토지소유자에게 산다 못 산다를 결정하면 되죠.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죠. 근데 만약 이쪽에 특광특특시장수가 안자가 매수자로서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매수비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줄 때는 매수 청구를 했던 토지 소유자에게도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지만 6개월 이내에 바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산, 특별자도사, 시장군수에게도 매수비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때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됐던 이 나머지 매수자가 됐던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냐? 2년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아시고,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매수 가격은 공익사 불리한 토지등 취득의 보상 법률인 공칩을 갖다 적용해서 매수 가격을 결정하면 되지, 공시가를 기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 결정났다 그러면 매수 대금을 지급할 건데,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이때 매수자가 지방자산체인 인해드릴 때 한해서만 매수세금은 현금으로 줘도 되고, 이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그 지목인 대인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비업용토라든가 또 부재 부동산 소재토로서 3천만을 초과했다, 그 초과분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때는 채권을 강제로 만들어 줘도 되죠. 이 채권을 도시군객 시설 채권한데, 이 채권은 매수자가 지방자산체일 때만 가능하고 이쪽에 지자체가 아닐 때는 채권 발행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가지 더 추가로 알아듣게 있는데, 이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에 보면서 지자체에서 갚아줘야 되냐? 10년에 보면서 구청기관은 특광특특시군으로 조례를 정한다. 이 도시군객시설 지구는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지방재지법을 갖다 적용하면 된다. 왜? 지방자산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요. 그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객시설 지구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지목인 대인토지사가 아까 매수자한테 매수했는데 6개월 만에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통보 갔다든가, 사겠다라고 해서 2년에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었다, 매수 지연했다, 이런 매수 거부를 애당초 당했다든가 매수 지연을 당한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특광특특시장한테 개발의 허가를 신청해서 바로 네 가지의 건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다. 세 가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나오죠. 76페이지 9번에 나옵니다. 일단 건축물은 층수는 3층에만 된다. 꼭 허가 받아야 됩니다. 3층이 아닌 단독주택. 그래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주택이 크게 단독주택 4가지, 공동주택 4가지 있잖아요. 그때 건축법 시행령상 이렇게 주택은 크게 단독, 공동해서 단독 4가지, 공동 4가지 나오는데, 그때 순수한 단독주택을 건축을 받아서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간,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절대 이 도시군계시설 부지에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순수한 단독주택만 3층으로 건축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서를 3층으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3층에만 된다는 거, 여기다 제1종 근생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도 여기다 허가받아 3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마실수소라든가 놀이연습장, 그리고 다중생활설, 이것들은 여기에서 절대 허가 안 내린다. 이거 알아두시고,
공작물을 허가 받아서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부터 9번까지 보았는데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한다.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제9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하죠.